아, 저희가 이제 차선 냄비 운동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다 모였습니다. 지금 다 춤추고 있는데 저희가 연말에 굉장히 무대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주차장에서 해야 돼요. 아, 기특하지 않아요? 연습 열심히 타고 갈 거니까 3위. 저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특집이죠.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뭔가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 밖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추억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선 냄비 봉사차. 오늘은 건패 던졌습니다. 뭔 줄 알아요? 제가 차원 봉사 아 냄비다 미안. 다시 아 우리 한 자선 냄비 오케이 간다. 자선 냄비 봉사차. 야 그림 나왔다. 자 오늘 아, 형, 다 했다. 형 이제 쉴게요.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치은 아플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연말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배우들이나 우리 아티스트들 중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분들 한마디씩 합시다. 자, 어떤 분이 한마디 해줄래? 어떤 분? 수현이 한마디 해줄래? 아니면 누구? 네? 누구? 한마디 해줘.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선냄비 이거 동참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오늘 이렇게 저희 믿음이 가족 여러분이 다 고생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 분들이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저희가 이렇게 자선으로라도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누퍼도 그렇고 저희 연기자 분들도 그렇고 다 자선 냄비에 동참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세요.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잘생긴 애들은 목소리도 좋고 예, 말도 잘하고 그죠? 참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조금만 더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어 주셔서 우리 자선 냄비에 이렇게 동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숨길이 진짜 너무 따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 용기를 가지셔서 여기 딱 이게 배고파요. 와 와 와 오세요. 와 와 감사해요. 상일아 너 잘한다. 얘가 꿈이래 꿈. 자 우리 저 상일군이 계속해서 좀 치열업을 해주고 있는데 좋네. 그런 멘트 좋아. 배고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다. 이 하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여기 저 다 스누퍼 팬이잖아 그죠? 스누퍼 팬인데도 불구하고 또 각자 좋아하는 멤버가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또 살짝 또 질투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멤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함성 한번 질러보자.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지. 아 고개 막 젓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 먼저 나와 있으니까 자 상일이 그 지는 사람 중에 대표로 나와서 넣는 거야. 아 넣었어? 네, 자 상일이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어 야 똑같은 사람이 지르면 어떡해. 이거 넣었어요? 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민이 딱 구분이 안 되는데 다 똑같은데 이거? 네. 자 그렇다면은 수현이 수현이 와 수현이 대표로 넣었어. 수현이 야 수현이 한마디 하자. 수현이 인기 많구나. 아까도 한마디 했는데 다시 한마디 수현이가 목소리가 크네 저거. 아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 목 나가겠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두 사람 남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떨지 굉장히 지금 근심하고 있겠죠. 자, 두 사람 우성이! 야 갈수록 커진다 우성아! 다행이야 우성아 있어. 야 우성아 한마디 해줘. 야 왜 뒤에 숨어있어 우성아.
봐세요. 우성이가 본인 이름 얘기하면 소리 안 나올까 봐 약간 두려웠었죠. 불만다. 예. 네. 아, 네. 아, 자신감이 항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었어. 한마디에 자신감 있게. 정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겨울에도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하니까 저희 통제해 주시는 분들 말 잘 들어주시면 조금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착하잖아요 우리 수행이들. 네, 고마워요. 아유, 안내멘트까지 역할들이 다 있네. 네. 우리 상일이가 막 부업하고 너는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한 명 남았습니다. 수컷이야, 수컷 이름 자체가. 네. 자, 태용이! 아. 태용이. 야, 또 나오는 거야? 아유, 태용이 팬. 태용이도 또 한 번, 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태용이도 팬들이 많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진짜 여러분 덕분에 진짜 올 겨울이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정말 그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팬심 있죠. 이 팬심은 그 사람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팬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좋아하는 그런 사랑, 따뜻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아, 저희 이렇게 끝났습니다. 야. 또 이렇게 의미 뜻깊은 네. 행사를 하나 마무리해왔네요. 네. 아, 진짜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정말. 네. 아. 네. 뭐 어땠어요, 태웅군? 정말 시민 여러분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니까 정말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모두가 다 따뜻해지고. 아, 역시 주말이죠? 네. 주말 명동은 네. 정말 주말 명동이니까 진짜 엄청 넘쳐났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덜 추워서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진짜 더웠어요. 더웠어요? 혼자 여름이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자산냄비 봉사활동이 다 처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두 번째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더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수현이 형 어땠어요? 저는 이게 사실 파란색이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불타오를 정도로 맞아요. 저희가 열정적으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 네, 자, 3일형 어땠어요? 아까 이렇게 홍 잘하시던데. 엄청 잘하시던데요? 네. 아니 너무 혼자서 자선냄비의 절반을 채우신. 이것이 아니라. 아니 그 조금 그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못 놔주셨어요. 자신감이 네. 그래서 용기를 네, 용기를 좀 뚫었는 것 같아요. 뚫었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네. 올 연말에도 정말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드스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딜라이.